안녕하세요. 세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자기 자신과 대화하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에너지 뱀파이어에 대한 영상을 찍었는데요. 자기가 힘든 문제를 다른 사람한테 습관적으로 하소연하는 것이 그 사람한테 피해를 줄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 문제를 답답한데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왜 하필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사람이 언어로서, 말이나 글로서 풀어봐야지 좀더 다양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고 그 생각 중에서 답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감정적인 선에 머무르는 것이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는 그일 때문에 기분이 속상했어. 이 감정을 그냥 놔두면 그냥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이성적인 사고로 다양한 시각으로 들여다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라는 것은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말이 없이 추상적인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내가 언어적인 개념이 없이 무슨 생각을 할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거의 없어요. 언어적인 생각이 없으면 좋아, 싫어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언어로서 풀어내야지 되는데요. 말로 할 수도 있고 글로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글이 익숙한 분들은 글을 쓰셔도 돼요. 저는 글 쓰는 게 편하고 빨리빨리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글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평생 일기도 거의 안 쓴다는 거죠.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나 쓰고 일기를 안 쓰는 사람이 많잖아요. 일기를 쓰는 것이 중요한 수행 방법이에요. 일기를 쓴다는 것이 글솜씨가 좋아진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능력, 자각하는 능력, 그런 게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기를 쓰실 의향이 있는 분은 써보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일기를 쓰고 싶지 않다는 분은 적어도 자기 자신과 말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또 조용히 할 수가 없잖아요. 말을 하려면 대화 상대가 필요한데 혼잣말을 하고 있으면 내 자신이 이상한 사람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혼잣말도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요. 혼자서 궁시렁궁시렁 욕하고 있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아가면서 혼잣말을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주부로 살아오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대화를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은 주변에 얘기할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런 대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지금 뭐 초등학생 이 정도 됐는데,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는 말이 안 통하잖아요. 아이들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진짜 답답한 거예요. 아이가 3살, 4살 정도 돼서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되면 그때 좀 마음이 풀리게 돼요. 아이하고 뭐 뽀로로 얘기를 하든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뭐라도 얘기를 하면 엄마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아예 말을 할 대상이 없다. 이건 진짜 답답한 거거든요. 엄마들이 아기 낳고서 산후우울증 걸리는 이유가 호르몬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그것보다는 아기 보느라 너무 힘들고 얘기할 사람이 없고 거기서 더 많이 지치게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농경사회에서는 이렇게 폐쇄적으로 살지 않고 시골 마을에 친척들이 모여서 살았잖아요. 꼭 우리 남편이 집안일을 도와주고 그러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오고 가고 그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사람들이 도시에 많이 모여 살고 있기는 하지만 이웃 간의 왕래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SNS 상에서 아는 사람은 많지만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자고 하면 만나진 않겠죠. 그냥 단편적으로 댓글 쓰고 좋아요 누르고 이런 소통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가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가족이 많이 해체되고,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답답하면 어디 찾아가서 돈을 내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역술인한테 가든지, 심리 상담하는 사람한테 가든지, 정신과 의사한테 가든지, 이런 데 가서 돈을 내야지 자기 얘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상담을 하는 이야기들의 대다수는 어떤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에 적응을 하든지, 나의 마음가짐을 바꾸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한 가지 생각, 한 가지 집착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다른 사람한테 털어놓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사람이 자기 생각 안에만 갇혀 있으면 그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 혼자서 한참 동안 고민을 하고 생각한 나머지 결국에 나오는 생각이 살아서 뭐해?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흐르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그 굴레 안에 갇혀 있기 때문이에요. 계속 그 안에서 쳇바퀴를 도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벗어나려면 좀더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나의 감정에 얽혀 있는 상태 그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서 객관적인 시선에서 관조를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보통은 그게 어렵다는 사람이 많은 거죠. 자기 감정에 너무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떨어져서 스스로를 바라본다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하면 힘들다는 것이고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하고 수다를 떨어서 푸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이 사회가 굉장히 바쁘잖아요. 자기 직업에서 할 일도 많고 또 핸드폰만 들여다보면 수많은 재밌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핸드폰을 보든지 뭐 TV를 보든지 어디 놀러 가든지 볼거리, 즐길거리 여러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1년에 1시간도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글을 써서 풀어도 되지만 직접 말로써 얘기를 해도 돼요. 이렇게 소리를 내서 말해도 되고 소리 내지 않고서 말을 해도 되고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대화에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리고 그것을 한 발짝 멀리서 바라볼 수 있는 또 다른 나의 모습,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럼 내 마음속에서 두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의식은 다중적이기 때문에 나의 마음에는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고 다양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자아들 중에 얘를 꺼내보고 얘를 꺼내봐서 야, 니네 둘이 얘기를 해봐. 이렇게 얘기를 붙여놓는 거죠. 상담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의 마음속에도 상담사가 있어요. 여러분 자신이 상담사가 될수 있어요. 여러분이 두 사람을 상상하고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아, 나 요즘 이런 이런 일로 힘든데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힘들만도 하겠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알아주는 거죠. 이게 두 사람이 아니고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에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공감하고 이해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나를 공감을 못 해주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다른 데 가서 공감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인형을 가지고 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주말에 놀러 다니고 싶은데 남편이 집에만 있고 잠만 자고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그럼 너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 다녀와. 그럼 되잖아. 잠자는 사람은 그냥 자게 내비둬. 왜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 가고 싶은 사람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런데 왜난꼭 누가 날 데려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까? 너는 아이가 아니고 주체적인 성인이야. 누가 널 데려가 줘야 되는 게 아니고 네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야. 그래, 다른 사람 탓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찾아서 해야겠다. 남편 잠자게 놔두고 우리끼리 재밌는 데 놀러 가야겠다.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인형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말로 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해도 되고 생각해 보시면 내 안에 여러 자아가 있어요. 내 안에는 외로워하는 어린 아이도 있지만 그것을 품어줄 수 있는 엄마 같은 존재도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보시고 나 자신을 위로해 주시고 나 자신한테 조언을 해 주세요. 왜 그게 좋으냐면 다른 사람은 사실 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없고 진정으로 공감을 한다는 것은 가족이 아니면 힘든 것이고요. 가족조차 그렇게 공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죠. 정말로 나를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하는 사람은 나 자신인 거예요. 진정한 이해와 공감은 내 안에서 나 자신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서 공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는 것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나 자신에게 공감을 해줘야지 만족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못하기 때문에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공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여기저기 찾아 헤맬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나좀 인정해주세요. 나좀 사랑해주세요. 이렇게 바라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어린 아이를 키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이들이 이미 다 자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아이가 울때 달래는 것을 해보셨죠? 아이들이 울때 마음을 읽어주면 아이가 그치잖아요. 아이가 넘어져서 울면 아프지 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둘이서 마인크래프트를 하다가 동생이 만든 건물을 형이 가서 부셔버려서 동생이 울어요. 그럼 제가 가서 너가 열심히 만들었는데 형이 함부로 부숴서 속상했구나 하고서 안아주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큰아이한테 그러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들은 감정을 읽어주면 금방 울음이 그쳐요. 아, 이렇고 이래서 속상했구나. 너 정말 힘들었지? 이렇게 그것을 알아주기만 하면 아이들은 좀 조용해지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힘들 때는 이 감정적으로 힘든 마음을 그대로 놔두면서 이쪽에 또 엄마 같은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엄마 같은 나로서 저기 있는 힘들어하는 나를 바라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보시고 편지를 써보셔도 돼요. 내가 나의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어서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을 위로해 주시라는 거예요. 그 대화를 한 번만 해보셔도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걸 확실히 아실 거예요. 힘들어하는 나의 모습에 머무를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떨어져서 바라볼 줄 아는 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힘들어하는 나에게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조언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저 자신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예전에 블로그 글을 쓸 때도 그랬는데요. 이야기를 다양하게 하다 보면 새로운 통찰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자신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유태인 공부법이라고 하브루타라는 게 있잖아요. 두 학생이 서로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사람의 입장이 되었을 때 사람이 가장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가르쳐 주려면 내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에서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로 말을 해보는 거하고 달라요. 실제로 말을 해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에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힘들어 힘들어 하고 있으면 그 상태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그것을 상담하는 데 가서 돈을 내고 할 것이 아니고 나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하고 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얘가 힘들어 하고 있으면 그래 힘들었지 힘들만도 해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만 해도 마음이 풀리는데 이런 나의 모습도 있고 이런 나의 모습도 있고 두 가지의 모습을 다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 공감을 해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내면에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